연휴가 되면 반려동물도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긴 연휴 기간 어떻게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할지 이 보호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귀찮다, 맡길 곳이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긴 연휴나 명절 때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 포메라니안 암컷은 한 주민이 주택가에서 발견했습니다. 다리는 탈골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. 검은 털이 매력적인 푸들도 주민 신고로 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. 두 마리 모두 7월 말과 8월 초 여름 휴가 기간에 유기됐습니다. 상태도 괜찮았고 이렇게까지 살이 찌울 정도로 먹이면 꽤나 애정을 줬다라고.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은 10만 2천 마리가 넘습니다. 버려지는 동물은 연휴나 휴가철 앞뒤에 특히 많습니다.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. 집에서 케어가 어렵다는, 그러니까 뭐 그냥 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대부분인데. 일부는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있습니다. 사실상 버린 겁니다. 일수로 치면 이제 계속 금액이 쌓이는 그렇죠, 건데 그렇죠. 예, 주인이 버려왔어요. 그래서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. 정부는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동물 소유자가 시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유 가구는 전체의 35%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식 정착과 함께 소유주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